임주철 씨? 어? 팀장님. 아,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? 조금씩나도 몰래 그대 미소에 들렸죠. 어쩌면 나 또 한 걸음 그대와 나. 저기요,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? 소리요? 네. 아, 버스 엔진 소리 말씀하시는 겁니까? 네? 멈출 수 없는. 아니요,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. 아, 네. 괜찮으십니까? 네. 네, 괜찮아요. 아, 다행입니다. 아, 그런데 왜 팀장님은 자동차로 안 다니십니까? 네?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. 아, 그게 말이에요. 제가 운전을 완전 못하거든요. 타고난 길 치어서 핸들만 잡으면 어떡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. 게다가 공감 감각 그런 걸 아예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가지고 주차 한번 하려면 난리 나거든요. 아,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? 뭔데요? 주차난이에요. 주차난. 주차난이요? 주차를 너무 못해서요. 안 하는 게 사람들 도와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 버스가 좋아요. 저도 버스가 좋습니다. 이 커다란 창으로 밖에도 볼 수 있고요. 맞아요. 아, 운전하면 이런 풍경들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 사람들도 보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. 야, 한동안 우리 동네에서 살 거라 그랬죠? 네. 그럼 이제 버스에서 종종 만나겠네요, 우리? 그러겠네요. 그냥 저 주세요, 어머니. 제가 이거 갖다 줄게요. 넌 천천히 아침 먹고 기쁨이 좀 챙겨줘. 오랜만에 보안요원들 간식도 좀 챙겼거든요. 조심해서 다녀와.